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최영석 선임 매니저님 가셨고요. 나가시는 동안에 채팅창에서 최 선임 매니저님 전교 1등 몇 번 해봤냐고, 전교에서 몇 등까지 올라가 봤냐고 질문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해드렸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2년 연속 전교 1등을 한 적도 꽤 많았다. 굳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는 답을 주셨어요. 예. 2교시의 미래에셋 상해연구소의 이인구 소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해사무소장 네. 이인구입니다. 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제 귀에도 이제 잘 들립니다. 소장님은 전교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굳이 뭐, 네,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오늘은 그 네. 중국 시장 요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짚어 주실 건데,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들어보려고 했어요. 중국 쪽에서는 요즘 뭔가 좀 뉴스들이 꼭 좋은 뉴스들은 아닌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의미도 네. 모르겠고, 원래 그냥 중국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백신은 혹시 접종하셨습니까? 아, 네네. 저는 최근에 이제 백신 맞은 게 네.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큰 이슈였고요. 지난주 가서 맞았는데, 예.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WHO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접종 맞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 2주 격리 면제해주겠다. 네. 원래 한국 사람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백신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불신한 면이 있어서 다들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그 소식이 터지고 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모두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백신을 맞았고요. 1차 맞았고 그때 이제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도 그냥 가서 맞았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 아, 한국 땅을 밟고 싶은 생각에. 아, 그래서. 중국에서 아, 중국 그래서. 백신 맞으면 한국에 올 때 2주 격리 안 하고 들어옵니까? 예, 모든 백신은 아니고요. WHO에서 인정한 백신. 지금은 이제 시노팜하고 시노백 네. 두 가지가 인정이 됐는데 저는 시노팜 걸로 맞기는 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별 느낌은 없더라고요. 별 느낌은 없었어요? 지금, 네. 그건 한 번 맞는 겁니까? 두 번 맞는 겁니까? 두 번 맞는 겁니다. 두 번. 처음 맞고 3주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러니는 백신 맞으셨나요? 저도 한 번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네, 저희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서 특별하게 감염 위험은 아직 예. 어때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참 그 사교육하지 말라고 해서 교육업체들 아, 네, 주가가 네. 뭐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렸는데 또 내리더군요. 무슨 지금 일이 뭐 미국에 거야? 상장된 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가까이 바닥으로 바닥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80%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신동방 에듀로 불리죠. 신동방도 한 절 그 반토막 이하로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네.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교육 규제도 하고 있고 그게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사교육에 몰입해서 쉴 시간도 없고 건강에도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공교육을 현실화 뭐 조금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좀 많이 잡기도 했었고 네. 또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연초에 구정으로 그렇지만 구정설에 마지막 음력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이제 중국에서는 밤새도록 굉장히 크게 그 뭐 버라이어티 방송을 하는데 네. 전 국민들이 모여서 가족끼리 밥을 먹고 그 방송을 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썰입니다. 썰, 루머. 그 중국에 이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그거를 네.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예, 온라인 광고 업체들 광고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 교육 업체들? 그렇죠.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뭐 쪼예빵, 뭐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상장한 기업들이 지금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 예. 대규모 이제 프리 IPO 자금 받아가지고 광고를 엄청 하던 시기였어요. 올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도대체 저 기업은 뭐 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네. 얘기를 들어서 이제 조사를 하는 와중에 또 최근에
세자녀까지 허가하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 교육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교육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애를 안 낳는다. 네. 그런 것까지 결부가 겹치니까 되면서 쟤들 다 이제 없애라. 사교육을 빨리 때려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뭐 뉴스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저로서는 이제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 안 됐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네. 일단은 시작을 한 거고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한국의 사례가 막 돌고 있어요. 한국이 사교육을 이제 때려잡았을 때 어떻게 됐나. 우리는 온라인 교육이 없을 때 사교육하지 말라고 하면서 과외 금지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집집마다 선생님 들어가서 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이제 막았을 텐데 막기가 근데 쉽지 결국엔 않았습니다만. 몰래 해서 비싼 고액 과외는 서행을 했었고 이제 실패를 했죠, 우리나라도. 네. 근데 그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정책을 시행하고 한 2년, 3년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단속을 했던 거고 아마 중국도 보면은 이제 사실 구체적인 정책들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아마 2, 3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업계 관계자분들은.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 또확 반등할 수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몰래 과외는 정말 당사자들만 몰래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온라인 교육이니까 중국에서 금지된 건 온라인 교육을 몰래 할 온라인 수는 없.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네. 후 사교육도 지금 다 그것도 하지 규제 말고. 대상이에요. 예. 과 그러니까 예체능 이런 건 되는데 네. 학교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그 방과 후에 학원 가서 하는 것들은 하지 가급적이면 망하라. 마라. 주말에도 하지 말아라. 학원 열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그렇군요. 나오고 있어요. 참 심각하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아시겠지만 빅탱크 규제도 지난해 시작해서 반짝 잠깐 하고 말줄 알았더니 지금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고 네. 뭐 원자재 가격도 뭐 오른다고 걱정했는데 또 너무 오르니까 또 단속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지금 경제 지표도 살짝 슬로우 해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중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피곤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의 생각을 잘못 읽겠어요. 뭐좀 가나 싶으면 또 중국 정부가 툭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걸안 좋아하시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생각을 읽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계속 이럴 것 같습니까? 하반기에 중국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네. 큰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는 기업 이익, 뭐 경제 여건, 경제 성장률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있겠고요. 하반기를 전망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여건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 드릴게요. 예. 엄청 쉬운 그림인데 잘 그려놨습니다. 이게 피델리티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경제라는 게 이제 큰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사이클이 침체에서 회복 그리고 확장, 그럼 다시 침체로 돌아가는 이제 큰 사이클을 가면서 경제가 흘러간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봤을 때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 여건에 처해 있냐, 그거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을 보면 중국이 지금 가장 빨리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도 가장 빨리 들어갔고 침체를 탈피해서 지금 확장 국면을 지금 옮겨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 다음 정도를 따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미국과 중국만 놓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경제 사이클은 확장 국면을 가고 있는데, 약간 단기적으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1분기에 성장률이 피크를 치고 2분기부터는 계속 슬로우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YY로 비교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미국은 지금 좀 늦게 저점 찍고 2분기에 이제 성장률이 가장 좋게 나온 다음에 약간 이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이제 큰 흐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제만 놓고 보면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2분기 이후로는 성장률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고 하지만 큰 경기 사이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침체를 탈피해서 회복이나 확장 국면을 가는데 확장 국면이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네. 그런 가운데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주식에도 약간은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등 모멘텀이
조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파른 회복은 이젠 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수가 예.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어왔던 그 빠른 큰 폭의 랠리는 조금 오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쪽 담당을 하니까 중국 예. 쪽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미 중국은 2분기에 그 실물 지표들이 꺾였습니다.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살짝 우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특히 5월 지표들부터는 시장 예상치보다 지표들이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모든 예. 실물 지표들이. 그렇게 이제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좀 빠르게 식고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겠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럼 그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반응했냐. 시장은 사실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크게 흔들리거나 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이미 준비를 해놨고 혹은 이미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표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 먼저 다 긴축을 대비했거나 이미 그렇죠. 조정을 했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면 이제 통화 정책만 봐도 이미 중국이 작년 10월에 금융가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예. 이제는 통화 정책의 문을 잘 잡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부 관계자 작년 10월에 그 언급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서 이제 매크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 중국이 이제는 돈을 막 풀진 않겠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았고요. 실제로 예. 올해 3월 이후로도 보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순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게 이제 오늘과 어제 오랜만에 이제 순 공급을 한 건데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통화 정책에 있어서 먼저 중립적인 스탠스를 먼저 기여를 좀 바꿨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정책도 보시면 재밌는데 그 중국은 지금 올해 5월까지 재정수지가 흑자입니다. 흑자. 근데 올해 이제 그 경제 양회에서 이제 올해 재정수지 목표치를 중앙정부만 놓고 보면 GDP의 한 3.2% 정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나눴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 특별채도 한 3.6조 원 정도 발행하기로 예상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재정 적자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 안 풀고 있다는 뜻이네요. 상반기에는. 네네. 그것도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재정 수지 데이터인데 네. 이게 계속 1년마다 누적으로 데이터를 그립니다. 재정 수지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가면 이제 적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원래 상반기나 1분기에는 흑자네요. 재정이 항상.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거는 양회가 끝나고 우리 얼마 쓰자라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막 쓰기 때문에 보통 1분기에는 흑자를 유지하긴 합니다. 근데 예. 작년에는 거의 초반부터 거의 적자를 돌았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재정 적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지 한번 제가 아주 심플하게 추정을 해봤는데 올해 재정 적자가 GDP의 한 5.1%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하고 지방정부 다 합해서 네. 작년에 6%를 넘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산을 해보면 올해 연말까지 재정 적자가 한 5.7조 위안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정부에서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네. 5월까지 놓고 보면 2,900억 위안, 0.3조 위안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6월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이 있거나 했을 때 바로 집행해도 되는 돈이 0.3 더하기 5.7하면 6조 위안 정도 되죠. 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거의 천억 정도 되네. 예년에 비해서 되네. 더 많아요 이게 여력이. 그렇죠. 같은 시기를 비교해보면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교해보면 작년 전체로는 재정 적자가 더 많았죠. 근데 같은 예. 시기 6월부터 12월까지 비교해보면 한 5조 위안 정도 재정 적자를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예. 네. 근데 작년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적자를 피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그때보다도
더 많은 재정 적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쓰고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기가 네.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재정 수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올해 먼저 밟았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죠. 야, 이렇게 재정 경기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은 지출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 하고 있고. 예. 더 안 좋아지면 풀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다 매를 맞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다.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 뭐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이 미리 준비도 하고 있었고 재정 여력도 있으니 혹시라도 하반기가 불안불안하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 전 세계 경기가 그렇다면 네네. 중국이 꽤 괜찮은 예년보다도 괜찮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럴 수 네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업종 내지는 뭐 약간 좀 시계를 좁혀 보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중국 안에서도 모든 업종 다 좋고 뭐 사면 다 오른다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렇죠. 포인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뭐 조사 연구 조사를 할 때도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상반기 동안 움직였던 것들을 조금 봤더니 흥미로웠던 게 제가 2월 달에 와서는 중국의 바오탄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바오탄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 들었고. 바오탄 그러면은 뭐였죠? 아, 바오탄이 이제 대형 우량주만 집중적으로 사는 매매 행위. 펀드 매니저들이 사는 거 같이 그렇죠. 사고 뭐 이런 거. 예. 그것도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현상들이 와야 되고. 지금 중국이 CSI 300 기준으로 3월 26일이 25일이 이제 장중 저점이었고요. 그럼 그 후에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좀 봤더니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반등할 때 약간 중소형주 그런 종목들로도 매기가 많이 옮겨가서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수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CSI 100은 대형주거든요. 대형주가 이제 제가 어제 종가로 만든 데이터인데 종가로 마이너스죠. 대형주는. 근데 CSI 200은 중형주 인덱스고 그러니까 예. 아주 쉽게 보자면 이거는 이제 올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합친 게 CSI 300 지수고요. CSI 300에다가 소형주 CSI 500을 합친 게 CSI 800 지수 여기 보이는 거. 예. CSI 800 지수는 더 많이 올랐죠. 올해 중국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안 좋았던 것 같지만 사실 인덱스로 놓고 보면 그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관심도가 어떤 예. 중형주, 소형주로 확산되면서 그쪽 관련된 지수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대표적으로 예. 뭐 이게 스타 50이라는 게 이게 과창판 지수고 차이나엑스타는 창업판 지수인데 그런 것들은 예. 거기에는 이제 중소형주 IT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주식들.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나아요? 아니면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이건 지나온 과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 한 3년, 4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형 우량주만 집중적으로 사는 패턴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CSI 100 대형주 지수에서 30개 종목, 은행을 뺀 30개 종목 아무거나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짜도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한 50% 정도 나오는 초강세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중형주, 소형주를 이제 소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해외에 있는 기업 대형주 스터디하기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나오고 중형주, 소형주까지 공부하고 네. 한 거냐라고 이제 반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를 때는 나보다 좀 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좀 컨닝하는 거 예.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시장이 반등하는 동안에 과연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급 주체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데이터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 반등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중국 주식들 예.
그렇죠. 근데 순매수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메이디, 뭐, 윤기실리콘, 초상은행, 평안은행, 동방제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작은 종목들에 대한 그 수급을 체크하려면, 이렇게 말고, 네.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시가총액 대비, 지분의 매수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좀,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네. 3월 바닥부터 지금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 비중 때문에 보면 4% 이상씩 산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봤더니 대부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중국 기업들을 계속 보니까 예. 한두 번씩 본 종목들인데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덕세전지광이라는 회사는 아마 제가 기억에는 한국 뭐 타사에서도 소개자를 냈던 것 같아요. 덕세전지과학이 뭐 만드는 네. 회사예요? 중소형 리튬 배터리 패키지 만드는 그러니까 핵심 어떤 기술이 있다고요. 그건 아니지만 이런 패키지 만들고 모바일 전력관리 시스템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대형 초대형 우량주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고요. 하지만 네. 자기의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확고해서 재무 수준도 좋고 뭐 꾸준한 성장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와야 화장품이라는 거는 중국 소비재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시가총액 원화로 보면 한 6조 원 정도 되고요. 로컬 기초 화장품 중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성장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제 젊은 층들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좀 밸류에이션 좀 비싼 그런 상황이고요. 프로야 화장품. 산마. 예. 네. 산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보면서 좀 뿌듯했던 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중국 소비재 보라고 했을 때 소개시켰던 종목인데 3프로TV를 보고 사셨을 거라고 그냥 저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 사실 수도 있고 한데 네. 괜찮은 종목이고요. 또 민양 스마트 에너지라는 회사는 이제 산업용 풍력 터빈 제조하는 회사고 그 네. 유통도 하고요. 고출력 해상 풍력도 만들고 시가총액 5조 원 정도입니다. 뭐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디테일을 하나씩 설명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이익도 꾸준하고. 이게 방금 작지만, 보여주시는 게 그 중국 주식시장의 이른바 유망주들 크지는 않지만 똘똘한 친구들입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고 이미 열심히 스터디한 외국 투자가들이 이 시장이 반등할 때 집중적으로 막 사모았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중형주, 똘똘한 중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잘 공부해 봐라. 이게 시험 범위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네. 알짜배기 중형주 방금 소개해 주신 거 잘 공부해 보고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라는 네네.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보다는 아직도 이런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것 같고 외국인들도 이런 것들 잘 찾고 있으니 우리도 동참하자. 뭐 그 말이 꼭 맞으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공식이나 뭐 지시가 없으니까. 다른 친구들 네. 뭐 하는지 들여다 보자면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좋다고 하는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낙수 효과라고 그보다 조금 작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종목들, 밸류에이션 싼 것들 이런 예. 것들로도 관심도가 많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러다가 여기 또 바람 또 다른 방향으로 불면 이것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투자 시간 기간을 어느 정도 갖고 가면 좋습니까? 원래 뭐 사두고 몇십 년 안 보고 뭐 그러는 게 진짜 투자라고는 하는데 우량주는 그렇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것들은 중형주지만 본인의 예.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고하고 그다음에 기업 역사도 있으면서 꾸준하게 자기 포지션을 찾아오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예. 네, 그런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약간은 관심도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여기 아까 테이블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위성신수자도 그렇고, 몇 개의 기업들은 굉장히 뭐, 대형주 못지않게 모든 네.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아까 다시 그 표 다시 한번 봐요, 그럼, 소장님. 그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지나가듯이 쓱하고 네. 마십니까?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아이고. 어디라고요?
아니 뭐 좋은 기업도 많아요. 이런 네. 미성신소재라든지 기빙그룹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리서치가 된 종목들이에요. 자료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네. 이건 이제 유리 만드는 회사고, 이거는 파이프 관 만드는 회사고, 저도 예. 옛날에 자료를 한번 썼었고요. 방대특강은 철강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예. 삼마을유. 제가 이제 띄엄띄엄 얘기하는 게, 이제 3자로 시작하는 거는 창업판이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 후광통으로는 살 수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기타 그런 거 빼고 나머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중국 기업들 중에 바이오, 제약, 뭐 신약 만드는 회사들, 헬스케어 이런 쪽 괜찮을 것 같다. 중국의 국민소득 올라오는 수준이 슬슬 이런 거에 관심 가질 때가 되기도 했고, 또 중국의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의외로 우리가 오해하듯이 그렇게 기술력 떨어지는 회사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동의하세요? 이제 좀 전에 하반기 어떻게 투자할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남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약간 중소형주도 바라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근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강세장으로 가지 않으니까 뭔가 잘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익에 좀 집중을 해야 되죠.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 최근에는 시클리컬 업종, 지난번에 제가 석탄 기업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시클리컬 업종도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시클리컬이라는 말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면 또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 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종목들은 시장과 관계없이 조금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되는데, 그런 업종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마 헬스케어가 될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네. 트렌드에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은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아는 얘기죠. 네. 이제 와서 이러냐.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헬스케어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 처음 종목을 찾았던 게 제네릭 강자 찾았죠. 그런 네. 다음에 이제, 아, 제네릭 이제 끝났어. 신약을 잘 만드는 기업을 찾아야 돼. 항서제약 같은 기업들. 그런데 그런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투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근데 헬스케어 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익 수위도 오르고 있고. 그럼 근데 어떤 보면, 친구들이 오르는 거예요? 예. 네, 헬스케어 산업 내에 다양해진 겁니다. 이제는 CRO, CMO 예. 그런 기업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도 의료 기기, 장비, 의료 소모용 소비품 네. 이런 업체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 미용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 미용. 보톡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보톡스, 히알루론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는 병원이 상장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지금 안과 체인이라든지 뭐 치과 체인, 이런 의료 병원들이 상장이 돼서 굉장히 네. 빠르게 성장해 가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로 보면 오히려 제약 업체들보다, 그리고 혹은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하는 업체들보다, 신약 개발 하다 보면 투자를 많이, 그 리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CRO, CDMO 기업들이 더 이익 성장이 더 빠르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재미있는 기업도 많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익 추이만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제 하반기엔 계속 이익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를 보시면 헬스케어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작년에는 횡보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코로나 19 때는 아무도 병원 안 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정체됐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제약업체도 있지만 기타 다른 세부 산업 내에서도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의료기기, 있다. 미용 이런 거, 뭐, 네, 의료기 병원, 의료기기 미용, 의료용품, 하다못해 콘택트렌즈 업체도 상장돼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드림렌즈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얘기 들었어요. 드림렌즈라고, 예. 거기 이제 만드는 중국 업체도 상장돼 있는데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그 회사는 이름이 뭐예요? 오브텍이라고 하는데, 오우텍?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HTS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발음으로 하면 오브테이라고 나옵니다. 오브텍?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업도 이런 있고, 여러 종목들을 골고루 좀 담아보는 게 유용합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도 잘 골라야 돼요? 지금 그쪽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근데 올해는 병원 방문율도 높아지고, 예. 그러면 당연히
의료기기나 아니면 의료용품 수요도 높아지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CRO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백신 지금 많이 맞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10억 도스 정도 맞았는데 백신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CMO 기업, CMO 업체들이 막 찍어내야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어떤 한 종목을 못 찍겠다면은 뭐 헬스케어 ETF 같은 거를 매수하는 걸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좋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지금 같이 그린 게 IT 섹터도 EPS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드렸는데 예. 사실 IT 섹터는 종목이 더 많죠. 사실 서브 인더스트리도 뭐 헬스케어보다 훨씬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룹으로 묶는 게 혁신 과학 기술이라는 그룹으로 이제 IT를 좀 묶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AI, IoT, 뭐 신에너지 발전이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뭐 스마트 제조업 이런 것들 뭉뚱그려서 다 혁신 과학 기술 분야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 지금 그 스푸트니크 모멘트라는 말이 지금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은 뭐 다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위성을 쐈잖아요, 달에. 그걸 보고 미국이 이제 각성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하면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제 우주 항공 산업 분야에서 소련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네, 현상을 예. 가지고 이제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과학 기술 제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에서 다시 각성을 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정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올려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각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지금 과학기술을 끌어올리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보조금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지만 쉽게 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꽁돈이 다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눈먼 돈과 꽁돈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업 체인 전체에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전기차 업종 지금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이익 추이를 보더라도 각종 혜택을 통해서 이익이 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원래 정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살리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인더스트리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가 살아나 또 계속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경기 때문이 아니라 안보라는 명목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이 분야를 육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기업들이 될 때까지 아마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스터디 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짜셔도 됐고요. 관련 ETF들도 많이 있으니까 ETF로 접근해도 되고 뭐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반기는.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업종이거나 어떤 ETF일까요? 반도체 뭐 전기차 그렇죠. 반도체 칩 ETF도 있고요. 예. 전기차 ETF도 많이 상장돼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최근에는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도 시장이 별 충격 안 받고 가는 것이고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바닥이 좀 다져진 그런 시장인 것 같다는 말씀. 집중해야 네. 될 업종으로는 뭐 헬스케어, IT, 과학기술, 중국 정부가 돈 쏟아붓는 업종이거나 아니면 중국 이제 국민들이 새롭게 돈 쓰기 시작하는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말씀이셨네요. 그죠? 네,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언제 오십니까 한국에? 아, 저는 조만간 이제 저는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맞고 그래요? 2주 또 기다려야지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격리 면제 신청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올해는 좀 고국땅을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미래에셋증권 상해연구소의 이인구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